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잦은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공사 현장. 덤프트럭 기사 62살 정현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했지만 임금 9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못 견디고 70%만 받고 나머지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의 경우 이런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 때문에 지난 2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보장, 산재보험 적용, 건설 현장 중대재해근절 대책도 절실합니다. 특히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하루 인건비는 부산 경남이 각각 32만 원, 38만 원으로 전국 평균 4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건설기계 조합원 150여 명은 일손을 놓고 강국공사의 70%를 발주하고 있는 부산 도시공사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전국에서 제하입니다. 많게는 3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이에 대해 부산 도시공사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로 이제 뭐 우리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자에서 또 하도급자로 내려가고 한도급자에서 또 내려가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재하청의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